펴고 마십니다. 어깨 더 넓게 펴내세요. 다시 내쉽니다. 자, 눈 천천히 뜨시고요. 마시고 내쉽니다. 고개만 아래로 깊숙이 툭 떨어뜨려서 머리 뒤쪽을 길게 펴내시고 정수리는 제가 앞에서 볼수 있도록 조금 더 내려요. 마십니다.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리신 다음 내쉬며 턱선을 천정 높이로 한번 쭉 끌어올리시면서 목의 앞선을 길게 펴 올립니다. 다시 고개를 당기고 한번더 내쉽니다. 턱을 아래로 깊숙이 툭 떨어뜨려요. 다시 마십니다. 머리를 들고 한 번만 더 턱을 천정 높이로 쭉 끌어올립니다. 다시 마십니다. 고개를 당겨 내쉽니다. 머리 아래로 툭 떨어뜨려 그대로 밑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야, 고개를 들고 다시 제자리로 정면 바라봅니다. 자, 두 손을 손바닥만 무릎에 살짝 덮었어요. 자, 숨을 마시고 내쉬며 오른손으로 무릎을 가볍게 밀어서 몸을 천천히 쭉 늘리시면서 몸을 조금씩 비틀어. 자, 사선 뒤쪽으로 머리가 가볍게 돼. 등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요. 쭉 펴요. 마시며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들어오세요. 내쉽니다. 반대 손으로 무릎을 밀어내시고, 자, 어깨와 귀 사이를 조금 더 멀리 떨어뜨리시고, 힘드시면은 바닥에 손을 짚고 미셔도 괜찮으니까요. 쭉 펴세요. 반대 손도 내리셔도 상관없어요. 되시는 분은 다 올려놓고 미시면은 더 편하게. 마십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한 번만 더 내려가요. 내쉽니다. 다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가볍게 밀어내시면서 등이 쭉 펴져 있고요. 몸은 조금씩 뒤쪽으로, 뒤쪽으로 몸을 조금씩 회전을 시켜서 돌려요. 마십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반대쪽이요. 내쉬며 다시 천천히 비틀어내는데 궁둥이를 쑥 들지 마시고요. 그대로 옆으로 조금씩 비틀어냅니다. 마십니다. 다시 천천히 돌아오세요. 제자리로 돌아오신 다음 마시며 어깨를 높이 들어요. 자, 어깨를 양옆으로 넓게 벌려서 뒤로 더 밀어내시고 아래로 꾹 누릅니다. 그럼 동그라미가 돌아가겠죠? 자, 마십니다. 들고 다시 옆으로 넓게 벌려서 아래로 눌러요. 다시 셋 들고요. 다시 열고 아래로 한 개만 더 돌아갑니다. 네 개. 다시 넓게 열어서 아래로. 자, 뒤에서 앞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 그렇죠. 다시 둘. 다시 셋. 자, 마지막 하나 더요. 네 개. 됐습니다. 자, 두 손에 손가락 깍지를 가볍게 끼신 다음, 자, 손목을 부드럽게 편안하게 움직여서 풀어주세요. 자, 마십니다. 두 손의 팔꿈치를 양옆으로 넓게 열어 손바닥을 밀착해서 붙여요. 한번 더요. 가볍게 열고 다시 밀착해서 붙이고. 자, 세 번째요. 다시 열어서 쭉 붙이신 다음, 다시 깍지 낀 손의 손바닥을 앞으로 편안하게 밀어냅니다. 어깨는 내리시고 다시 마시고 제자리 내쉽니다. 한번더 앞으로 천천히 쭉 밀어요. 어깨가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어깨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시 제자리 마지막 한개더 내쉬면서 쭉 밀어요. 자, 다시 잡은 손을 그대로 풀어내신 다음 오른손은 펴고요. 왼손을 밑으로 받쳤어요. 내쉬며 옆으로 천천히 밀어내시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쳐다보세요. 마시며 다시 중앙 돌아왔습니다. 한번 더요. 밀어내시면서 멀리. 자, 이번에는 마지막에 턱을 아래로 툭 떨어뜨려서 내 어깨에다가 턱을 내립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들어오세요. 자, 손의 위치만 바뀌어요. 다시 왼손을 펴고요. 오른손을 밑으로 받쳐 내쉽니다. 천천히 옆으로 고개는 왼쪽입니다. 후. 마시면서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가능하면 팔꿈치 펴고 하세요. 다시 둘 옆으로 쭉쭉쭉쭉. 자, 턱을 다시 어깨에다 툭 떨어뜨리시고 하나, 둘, 셋. 다시 천천히 돌아오신 다음 두 손을 편안하게 풀어서 어깨를 부드럽게 움직여서 털어내세요. 자, 두 손은 다시 어깨에 팔꿈치 손끝을 가볍게 터치. 자, 오른쪽 팔꿈치부터 한 개씩 돌아가요. 자, 마시고 오른쪽 뒤로. 다시 왼쪽을 뒤로 한 개씩 돌리면 조금 더 커지게 돌아가죠. 셋, 그렇죠. 넷, 좀더 뒤로. 다섯, 팔꿈치 끝이 동그라미를 크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자, 뒤에서 앞으로도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꿈치 두 개를 양옆으로 넓게 펴고요. 자, 두 손을 가볍게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시고, 자, 숨 마십니다. 가슴을 넓게 펴서 천정 바라보세요. 자, 다시 내쉬며 팔꿈치를 모으고요. 등을 동그랗게 뒤로 집어넣고 팔꿈치는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요. 마십니다. 다시 허리를 펴고 팔꿈치를 양옆으로 활짝 열고 턱선도 천정으로 그대로 끌어올려요. 자, 손바닥과 뒤통수는 서로서로 살짝 밀고 있습니다. 내쉬며 다시 모아서 둥글게 밀어넣습니다. 후. 자, 마지막 한번더 갈게요. 다시 팔꿈치를 양옆으로 넓게 가슴선을 들어올려요. 내쉬며 다시 모아서 천천히 아래로 깊숙이 내려가세요. 마십니다. 다시 팔꿈치를 양옆으로 열었어요. 접혀있는 손바닥을 뒤집어서 천정으로 쭉 끌어올리세요. 어깨 내리시고 하나, 둘, 셋. 자, 끝없이 끝없이 손바닥을 천정으로 붙입니다. 넷, 다섯. 턱이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정면 보시면 돼요. 여섯, 일곱, 여덟. 다시 두 손을 편안하게 풀어서 그대로 내리세요. 자, 어깨를 들썩들썩 움직이신 다음에 천천히 접혀있는 오른쪽 다리만 옆으로 폈어요. 자, 왼쪽 다리는 뒤꿈치를 현부 안쪽에 끌어당겼습니다. 그렇죠. 자, 숨 마십니다. 두 손을 수평 양옆으로. 자, 이번에는 오른손을 등 뒤로 감을 거고요. 왼손으로 내 발끝을 잡을 텐데, 발끝까지 손안 가요 하시면 잡혀지는 부분에 잡으시면 돼요. 자, 숨 마시고 내쉬면서 훅. 다시 올라옵니다. 둘, 다시 내쉬면서 다시 끌어올리시고, 셋, 정면이요. 자, 한 개만 더요. 멀리 펴서 내쉬면서 후. 자, 이제 펴진 다리를요, 뒤로 살짝 접을 거예요. 자, 골반이 틀어지시면은 얘기가 많이 들릴 거예요. 자, 손을 옆에다 짚어놓고, 자, 골반 들었다 내릴 겁니다. 자, 내 손으로 내 골반, 요렇게 선이 고관절이죠? 여기를 잡고요. 자, 손을 들어서 뒤에 엄지손가락으로 궁둥이를 밀어보세요. 그럼 들리죠? 자, 앞에 있는 손가락 4개로 바닥으로 꾹 눌러서 궁둥이를 바닥에 붙이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들고 하나, 후, 둘, 내리고, 셋, 내리고, 넷. 자, 고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섯, 다시 많이 들고 완전히 누르고, 일곱, 훅, 여덟, 훅, 아홉, 훅, 열. 그렇죠. 자, 그대로 다시 접혀있는 두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다시 풀어내세요. 자, 두 다리를 툴툴툴 털어냅니다. 자, 다시 반대쪽 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반대쪽 다리를 가볍게 접고 왼쪽 다리를 옆으로 길게 폈어요. 자, 다시 펴진 다리를 뒤로 한번 천천히 접어보세요. 자, 종아리 살은 쑥 끌어내시고 궁둥이를 편안하게 들썩들썩. 자, 오른손을 바닥에 짚고 왼손으로 고관절을 잡아요. 자, 궁둥이를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꾹 눌러요. 왼쪽과 오른쪽이 느낌이 비슷한 게 제일 좋은데, 한쪽이 나는 많이 아파요 하시면 아픈 쪽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다시 내립니다. 둘, 다시 높이 들었다가 셋, 다시 높이 들고 허리 세웠어요. 네 개, 다시 업, 다섯, 다시 올라가고, 여섯, 다시 훅, 일곱, 다시 훅, 여덟. 다시 처음보다 조금 덜 아프실 거예요. 후, 다시 아홉, 훅, 한 개만 더요. 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접힌 다리를 편안하게 풀어서 한번더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시고 다시 두 다리를 툴툴 털어요. 자, 이제 두 무릎을 반을 접고요. 자, 마시면서 발을 살짝 들고, 자, 무릎 앞에 발이 오도록 그대로 세워보세요. 그렇죠. 둘. 자, 여기까지 쉽다, 그죠? 자, 손도 한번 놔볼까요? 하나. 힘드시면 또 잡으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다시 잡아서 천천히 바닥에 떨어뜨리세요. 잘했어요. 자, 무릎을 부드럽게 왔다 갔다 또 다시 풀어줍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대로 다리를 살짝 접어서요. 엉덩이를 들고 기어가는 테이블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손가락 10개를 넓게 팔짱 부채처럼 펼치라 그랬죠. 어깨 밑에 손목이 와 있어야 되고요. 엉덩이 밑에 무릎이 와 있는지 잘 확인하세요. 고개를 밑으로 숙이면 내 얼굴이 두 무릎 사이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대로. 자, 마십니다. 배꼽을 가볍게 누르시면서 가슴을 들어 올리시고 턱을 살짝 들어요. 목이 불편하시면 앞을 보시면 되고요. 괜찮으면 조금 더 올라가요. 내쉽니다. 등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척추를 더 끌어올리시면서 나는 내 배꼽을 쳐다볼 수 있도록 더 끌어올립니다. 자, 다시 테이블 자세로 편편하게 등을 편안하게 했어요. 자, 왼쪽 다리를 뒤로 쭉 펴시고요. 오른손도 앞으로 펴요. 자, 손발을 동시에 들 거예요. 10번을 들 거예요. 많이 안 들어도 되니까 배에 힘을 꼭 주고 손발을 같이 길게 들어요. 자, 갑니다. 하나, 내리고, 둘, 내리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천천히 당겨서 내 무릎으로 손을 잡고요. 안 되면 발 찍으시면 되고요. 괜찮으면 들고 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발 내리고 손 내렸어요. 자, 손을 한 걸음 앞으로 보내시고요. 자, 다시 엉덩이를 뒤로 깊숙이 내려앉아 이마를 내리고 잠시 휴식 들어갈게요. 자, 숨을 편히 마시고 한번더 숨을 가라앉혀요. 다시 마시고요. 다시 가라앉힙니다. 자, 다시 머리를 들고 천천히 제자리로 들어오셔서 반대쪽 갈까요? 됐죠? 자, 이제 오른발을 폈고요. 왼손을 앞으로. 자, 많이 안 들어도 돼요. 손발을 길게 길게 쭉쭉 뻗으시면 돼요.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천천히 다리 당겨서 되시면은 들고 계시고 힘들면 찍어서 코하고 이마 무릎을 붙여요.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손을 멀리 밀어서요. 궁둥이를 천정으로 손바닥으로 몸을 뒤로 밀어 골반을 올리시면서 가슴을 낮춰요. 하나. 어깨가 많이 아프시면요. 이마 내리시고 괜찮으시면 턱을 내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십니다. 다시 머리를 들고 한손한손 가지고 돌았어요. 됐죠? 자, 마십니다. 그대로 왼발을 뒤로 살짝 들었다가요. 두 손바닥 사이에 왼발을 성큼 가지고 와요. 안 되면 내려서 내 손으로 가지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됐어요. 자, 두손 무릎에 가볍게. 그렇죠. 자, 숨 마시고요. 내쉽니다. 앞에 무릎만 살짝 접어서 오른쪽 허벅지 앞을 쭉 펴요. 몸을 너무 앞으로 쏟아지게 말고요. 너무 꺾으려고도 말고 자연스럽게 밀어요. 궁둥이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다시 천천히 앞발로 밀어서 올라와요. 한 번만 더요. 내쉬면서 앞으로 쭉 편안하게 밀고, 아, 나 여기가 땡기는 것 같아 하시면 그만 가시면 돼요. 자, 다시 천천히.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갈게요. 앞으로 쭉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손끝을 천천히 내리세요. 자, 뒤에 무릎을 한번 들어 볼 거예요. 마시면서 무릎을 한번 쑥 들고. 다시 무릎을 천천히 내리세요. 쿵 하지 않아요. 한번더 무릎을 들고요. 다시 내려요. 자, 무릎을 들때 궁둥이가 쑥 올라가시면 안 돼요. 다시 무릎을 들어서 뒤꿈치를 뒤로 밀어요. 자, 다시 세 개째죠. 마지막이요. 네 개째. 밀고 버티기. 둘,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무릎 내려요. 어휴, 잘하셨어요. 앞에 다리 뒤로 밀고. 자, 다시 한번더 반대쪽 갈 거예요. 자, 오른발을 뒤로 쭉 펴신 다음에 두 손바닥 사이에 다리를, 자, 한 번에 오실 수 있으면 한 번에. 안 되면 당겨서 손으로 발을 잡고 오시면 돼요. 자, 한손한손 이렇게 해서 두 손은 무릎이에요. 허리 폈죠? 자,
자, 숨을 천천히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지그시 앞에 무릎을 접어요. 몸이 돌아가지 않고 많이 못 접으셔도 괜찮아요. 다시 천천히 풀어주고 한번 더요. 내쉬면서 앞에 무릎을 접으면서 내 왼쪽 허벅지가 당기죠. 자, 왼쪽 발바닥으로 밀어서 올라오시면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더, 세 개째 쭉. 다시 밀어서 올라오시고 마지막이에요. 네 개째 깊숙이 밀어요. 자, 다시 손을 바닥에 살짝 내려놓으세요. 자, 뒤에 무릎 한번 들어볼 겁니다. 마시면서 무릎을 들어서 뒤로. 다시 내리세요. 한번 더, 둘, 뒤로. 조금 힘들죠? 다시 내리고. 세 개째 뒤로요. 다시 내리고, 마지막 네 개째 뒤로요. 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다리를 뒤로 보내서 우리 다운독 자세, 아래로 향한 개자세 했죠? 자, 앞에 다리를 뒤로 보내시고, 한 걸음을 당겨 오셔서요. 뒤꿈치 꾹 누르고 어깨를 뒤로 쭉 열어냅니다. 자,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어내시면서 궁둥이를 천장 더 높이로 올라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자, 다시 발끝을 풀고. 자, 아기 자세를 천천히 거쳐서 이마를 내려요. 자, 두 손은 엉덩이 옆에 차렷 자세로 편안하게. 자, 아기 자세죠. 후. 자, 여기서 토끼 자세를 할 거예요. 자, 이마를 살짝 들어서 내 무릎 쪽으로 조금만 당겨 오시고, 목이 너무 불편하시면 너무 안 당기셔도 돼요. 자, 손으로 깍지 끼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할 겁니다. 두 손은 손바닥이 하늘을 보도록 옆에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엉덩이를 들면은 손이 저절로 따라서 따라올 겁니다. 자, 마시면서 공중에 힘을 딱 주고 엉덩이를 높이 들어요. 손이 점점 따라오죠. 하나 더 높이. 둘,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손등 밀어내시면서 제자리로 내려가셔서 이마가 돌아와요. 자, 한 번만 더 올라갈게요. 자, 마십니다. 머리가 꺾이니까 올라가셔서 고개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손은 들지 않고 바닥을 스쳐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자, 마십니다. 엉덩이를 높이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밀어서 제자리로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자, 다시 한번 호흡 한번더 가라앉히시고. 자, 두 손을 얼굴 양옆에 짚으시고요. 자, 다시 머리를 들어서 천천히 일어날 겁니다. 잘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엉덩이를 그대로 들고요. 자, 낙타 자세 갈 거예요. 오늘은 조금 힘들어요. 무릎을 조금 더 넓게 벌렸어요. 자, 발가락 끝을 세우시면은 조금 덜 힘드니까 발가락 끝도 오늘은 한번 세워보세요. 자, 손을 허리춤에 편안하게 짚으시고, 가능하면 팔꿈치를 뒤로 이렇게 모아요. 자, 이제 무조건 뒤로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골반을 앞으로 밀 거예요. 자, 마시면서 궁둥이 힘을 단단하게 주고, 자, 배를 앞으로 밀고 골반을 쭉 밀어요. 허벅지 앞이 살짝 당긴다고 생각하시면서 고개 아직 넘기지 마시고, 가슴을 더 활짝 밀어요. 그러면은 얘가 저절로 뒤로 가요. 자, 해보시고, 나는 손이 뒤꿈치에 닿아요 하시면은 한 손씩 잡으시면 되고요. 해보시고, 아이고, 안 닿아요 하시면은 손을 그대로 허리에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머리 천천히 뒤쪽. 다시 되시면은 뒤로 잡아서 그대로 계셔요. 하나. 안 되면 손 허리 그대로.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고개를 당겨서 돌아오세요. 어유, 잘했어요. 자, 한 번만 더갈 겁니다. 자, 절대로 이건 억지로 하시면 안 되니까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자, 공둥이를 뒤로 이렇게 밀면은 절대로 못 넘어가요. 공둥이를 앞으로, 골반을 앞으로 미셔야 돼요. 자, 엉덩이 힘을 꽉 주시고. 자, 치골선을 앞으로 더 멀리 밀어요. 더 밀고, 더 밀고, 고개를 먼저 넘기시면 안 돼요. 더 밀고, 더 밀어요. 자, 다시 한손한손 풀어내시고. 네, 해보세요. 그렇지, 되네요. 네, 고개 뒤로 하나. 둘, 셋, 그렇죠. 넷, 다섯. 다시 한손한손 풀어서 돌아오신다.
다시 한번 이제 뒤로 꺾었으니까 앞으로 풀어야겠죠? 한손한손 내려놓고 자 그대로 발끝 풀고 두손 포개어서 이마 내리시고 허리 뒤쪽에 부담을 잠시 풀어내세요. 천천히 마시고 다시 가볍게 숨을 토합니다. 한번더 마셔요. 다시 천천히 토하세요. 자, 그대로 머리를 들고요. 다시 한번 두손 앞으로 가볍게 해요. 자, 엉덩이를 들고 자, 무릎을 뒤로 조금 더 보낼 겁니다. 자, 다시 내 어깨 밑에 팔꿈치가 와 있어요. 자,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밀어내시면서 정면 바라보시고 내쉬며 엉덩이를 뒤로 가볍게 밀어 팔꿈치로 몸을 뒤로 쭉 밀어요. 다시 둘 앞으로 밀어냅니다. 후. 허리가 너무 아프지 않도록요. 다시 뒤쪽으로 천천히 밀어내시고 후. 다시 셋 앞으로 밀어내시면서 허리가 많이 불편해요 하시면 다리 조금 여세요. 그럼 괜찮아요. 다시 뒤쪽으로 쭉 밀어요. 자, 마지막 한개더 앞으로 편안하게 밀고 기다리세요. 하나, 둘, 어깨가 눌려 있으면 안 되죠? 계속 밀어요.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배를 대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요. 됐습니다. 자, 두 손은 가슴 옆이고요. 팔꿈치 겨드랑이 뒤쪽으로 살짝 좁혀요. 자, 손바닥 넓게 폈습니다. 마십니다. 반려견을 꽉 쥐고. 머리 들고 가슴 들고 두 팔을 쭉 펴. 아, 나 허리 아파요. 그럼 그만 올라오시면 되고요. 괜찮으신 분은 다 펴서 조금 더 올라오시면 돼요. 셋, 둘, 하나. 다시 팔꿈치 벌어지지 말고 뒤로 접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세번더할 거니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좀더 몸에 편안하게 만드시면 돼요. 자, 다시 갈 거예요. 마십니다. 관략근 조이고 머리부터 늘어서 하나 쭉 끌어올려요. 어깨 걸치고 있지 않고 밀어내죠. 둘,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접어서 내려가요. 자, 마지막 한번더갈 겁니다. 자, 마십니다. 다시 머리 들고 가슴 세워서 자, 그대로 여유가 되시면 고개도 드셔도 돼요. 둘, 셋, 넷, 다섯. 다시 엉덩이를 뒤로 밀고 자, 아기 자세로 정리합시다. 자, 천천히 허리 뒤쪽에 부담을 없애고 이마를 툭 떨어뜨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손한손 당기시면서 머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시고, 제일 마지막에 머리 두 손이 올라와요. 됐죠? 자, 다시 편안하게 두 다리 앞으로 편안하게 쭉 뻗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쭉 뻗으세요. 자, 허리를 부드럽게, 자, 허리를 부드럽게 움직여서 털어주세요. 그렇죠. 자, 두 손을 무릎에 놓고 마시며 발끝을 몸쪽으로 쭉 끌어오세요. 내쉽니다. 발등을 곧게 밀어내시고. 한번더 다시 당깁니다. 다시 밀어요. 자, 한 번만요. 더 당기시고. 다시 밀어냅니다. 자, 힘을 풀어서 두 다리 툴툴. 자, 요가 연습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번에는 봉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요번에는 봉을 이용해서 뭉쳐있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동작으로 연결할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봉을 잡고 다시 한번 숨 마시며 두손 기지개. 자, 팔꿈치를 접어서 뒤쪽으로 내리신다. 마시며 천정. 내쉬면서 내려와요. 자, 세개 더요. 마시고 다시 뒤로 꾹 눌러줘봐요. 다시 펴고 내립니다. 다시 한번요. 들고 다시 가볍게 접고 다시 밀어서 내려와요. 네 번째는요. 내려올 때 발끝까지 갈게요. 다시 들고 접었다가 펴서 발끝으로 훅 다시 들고 접었다가 펴서 훅 다시 접고 펴서 다시 훅한 개만 더요.
높이 접고 펴서 훅 그렇죠. 다시 천천히 돌아오셔서 기지개 둘, 셋, 뒤로 조금 더 넘겨볼까요? 1cm만 더, 더, 여섯, 찌그러지지 말고, 일곱, 여덟, 다시 내려서 어깨를 툭툭툭 풀어냅니다. 자, 두 손을 앞으로 길게 밀고, 자, 천천히 오른손으로요, 봉을 밀어요. 하나, 왼손은 펴고 계셔야 돼요. 밀리고, 다시 돌아와요. 둘, 훅, 셋, 어깨가 벌어지겠죠? 넷, 다섯, 훅, 여섯, 훅, 일곱, 훅, 여덟, 훅.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고, 한번 더요. 자, 다시 봉을 들고, 자, 이번에는 반대쪽입니다. 하나, 훅, 둘, 손으로 봉을 뒤로 미세요. 셋, 훅, 넷, 훅, 다섯, 훅, 여섯, 훅, 일곱, 훅, 여덟,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려서 어깨를 툴툴툴. 자, 봉을 그대로 놔두시고 내 손등을 봉 밑에다가 받쳐서 밸런스 잡아보세요. 마시고 어깨 낮추고요. 내쉬며 팔꿈치 접어서 턱까지 당겨오세요. 팔꿈치가 벌어지셔야 돼요. 떨어지시면 안 돼요. 자, 내쉬면서 그대로 밀어서 손가락 10개에 힘을 다 주고 계셔야 돼요. 다시 둘 당겨요. 다시 밀고 셋 당겨요. 다시 밀고 넷, 당기고. 다시 밀고, 마지막이요. 다섯, 당겨요. 자, 다시 천천히 밀어내시면서 다시 내려갑니다. 자, 다시 봉을 천천히 잡으시고요. 자, 오른쪽 다리 접어서 허벅지 뒤쪽에다가 걸쳐요. 자, 가슴 쪽으로 당기세요. 하나, 훅, 둘, 훅, 셋, 훅, 넷, 훅, 다섯, 스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발바닥으로 걸치고, 접힌 다리 펴요. 하나, 엔, 둘, 엔, 셋, 넷, 다섯, 기다리고,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접어서 발바닥을 내리신다. 그럼 종아리 뒤로 가죠. 자, 종아리 뒤쪽을 비벼요. 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비세요. 종아리를 풀어요. 그렇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어요. 자, 접힌 다리를 편안하게 풀고, 자, 반대쪽 다리 갈 거예요. 자, 다리 뒤쪽에 걸치고, 자, 당깁니다. 자, 하나, 다섯 개씩요. 둘, 셋, 넷, 다섯. 다시 발바닥 밑으로 갔습니다. 펴기 다섯 개 들어가요. 자, 하나, 은, 둘, 밀고요. 으이. 세 개, 또, 네 개, 다시, 다섯, 다시 천천히 접어서 발바닥 내려놓으시고, 다시 비벼요. 쑥쑥쑥쑥 종아리 뒤쪽을, 자, 안쪽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비비세요.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봉을 그대로 놓고, 내 다리는 오금 뒤쪽에 봉. 자, 저번 시간에 했죠? 뒤꿈치 들어서 밀 겁니다. 자, 하나, 엔,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발끝을 더 당겨. 여섯, 뒤꿈치 더 밀고. 일곱, 여덟, 아홉. 자, 두발 같이 들어갑니다. 에이, 하나, 에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했습니다. 자, 두 다리 반으로 접어서, 자, 다시 그대로요. 자, 접힌 다리 걸쳤어요. 자, 접힌 다리 펴기. 하나, 털커덕. 둘, 털커덕. 셋, 툭 떨어뜨려요. 넷, 툭. 다섯, 툭. 여섯, 툭. 일곱, 툭. 여덟, 툭. 아홉, 툭. 마지막이요. 열. 잘했습니다. 자, 봉을 그대로 놓고요. 자, 나는 누워서 청골, 꼬리뼈 위에 있는 청골에 엉덩이 편안하게, 자, 허리부터 풀어주게 들어갈 거예요. 자, 등을 대고 꼬리뼈 위에 있는 청골에 봉을 갖다 대고. 자, 허리 아프시면 무릎 접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괜찮으면 두 다리를 쭉 펴고 두 손도 기지개를 펴서 만세 해서 길게 펴내세요. 자, 내 손에서 발까지를 더긴 선으로 만드시고요.
내 몽둥이 위에 있는 청고를 쭉 펴냈어요. 어깨 힘을 툭 풀고 숨을 편히 마시고 다시 숨을 편안하게 내쉬면서 내 골반을 봉에다가 툭 기대세요. 한번더 마시고요. 다시 기대요. 호흡 두번 더요. 마시고 다시 기댑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마시고요. 다시 편안하게. 자, 이제 왼발을 들 거고요. 오른손을 들어서 내 손과 발이 만날 건데, 못 만나면은요, 내 정강이를 치셔도 괜찮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리를 바꿔가면서 할 겁니다. 왼발과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자, 시작. 올라가요. 시작. 하나, 후, 내리고, 반대발, 둘, 훅, 반대발, 셋, 훅, 반대, 넷, 훅, 반대, 다섯, 훅, 반대, 여섯, 훅, 반대. 이러고 안 되면 무릎이나 정강이 잡으셔야 괜찮아요. 여덟, 훅, 반대, 아홉, 훅, 반대, 열. 그렇죠. 잘했어요. 자, 두손봉 양쪽 끝을 잡으신 다음 두 무릎을 반을 접으시고. 자, 발바닥은 조금 편안하게 골반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서 무릎을 옆으로 넘기기 갈 겁니다. 자, 허리 아프신 분들은 반드시 이거 많이 하시라 그랬죠. 자, 옆으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 깊숙이요. 둘, 너무 빨리 안 가셔도 돼요. 셋, 넷, 무릎 두 개가 바닥에 붙는다 생각하시면서 깊숙이 여섯, 일곱, 배에 힘 푸세요. 저기 꽉 조이세요.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자, 엉덩이 옆에 주사 맞는 자리가 꼭꼭 눌려야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개만 더 가요. 하나, 둘. 자, 집에서 하실 때는 늘 기본 100개를 하시라 그랬죠. 넷, 다섯. 자, 봉은 움직이시는 분은 잡으셔야 되고요. 이제 자주 하신 분들은 안 잡아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여덟, 아홉, 열. 됐어요. 자, 무릎을 가볍게 세워놓고 이번에는 진짜 봉을 잡으셔야 돼요. 자, 두 무릎을 내 코에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시면서 쑥 끌어오셔야 돼요. 자, 뒤꿈치 발바닥을 바닥에서 들고, 자, 두 무릎을 내코 쪽으로 당겨, 가슴 쪽으로 바짝. 그럼 허리 뒤쪽이 당기면서 시원하게 펴질 거예요. 다시 바닥에 내리세요. 다시 둘 당기고요. 다시 내리고, 턱이 올라가지 않도록 툭 당기세요. 다시 세개 당겨오고, 다시 바닥에 내려요. 네개 당기고, 다시 내리고, 다섯, 당기고, 다시 내리고, 여섯, 당기고, 다시 내리고, 일곱, 당기고, 다시 내리고, 여덟, 당기고, 내리고, 아홉, 당기고, 내리고, 마지막 10개째요. 열, 당겨서 가만히 계세요. 하나, 둘. 자, 머리도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네, 봉은 잡고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머리 내리시고요. 접힌 다리 천정으로 쭉 뻗어요. 그렇죠. 자, 이제 왼쪽 다리만 밑으로 내려가고요. 오른쪽 다리는 천정에 있어요. 더 내려가세요. 위에 다리보다 밑에 다리를 좀더 내리세요. 그렇죠. 자, 위에 다리, 밑에 다리 자리가 바뀔 거예요. 자, 숨을 게 바뀝니다. 봉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가요. 시작. 하나, 둘, 셋. 바꿔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다리 천정으로 쭉 모으세요. 됐죠? 자, 이제 두 다리 넓게 옆으로 벌리세요. 너무 억지로 안 벌려서도 돼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모으실 때요. 내 무릎과 무릎을 꼬아줄 거예요. 자, 모아서 무릎을 꼽니다. 그렇죠? 또 열고. 자, 이제 반대쪽 발이 앞으로 오시면서 꼬시면 돼요. 얘도 10개예요. 자, 하나, 꼬고. 둘, 꼬고. 셋, 꼬고. 넷, 꼬고, 다섯, 꼬고, 여섯, 꼬고, 일곱, 꼬고,
고고, 여덟, 고고, 아홉, 다시, 열. 그렇죠. 다시 두 다리 천정. 자, 이번에는 두 발이 같이 내려갔다 올 거예요. 힘드시면 접어서 내려가셔야 돼요. 열 개만요. 시작. 하나, 올려요. 둘, 허리 많이 불편하시면 무릎 좀 접으세요. 접어도 괜찮아요. 넷, 엔, 다섯, 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열. 다시 천천히 다리 접어서 매트 바닥에 무릎을 세워서 내려놓으세요. 자,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요. 내 손가락, 손가락 있죠? 손가락, 손등 아니에요. 손가락을 궁둥이 밑에 쏙 집어 넣으세요. 그렇죠. 자, 궁둥이를 옆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손가락을 꾹꾹 눌러요. 시원하게 손가락 마디마디가 뻐근하고 불편해요. 다시 지그시 눌러서 시원하게 손가락 끝을 조금씩 조금씩 문질러요. 셋, 궁둥이도 왔다 갔다 하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자, 다시 손을 풀어내신 다음에 봉을 내 엉덩이에서 빼냈어요. 다시 편안하게 다리 쭉 펴고, 자, 길게. 자, 그대로 몸을 오른쪽으로 돌아서 누울 거고요. 봉은요, 오른손은 만세 기어펴 펴놓으시고요. 봉은요, 오른쪽 겨드랑이 안으로 쏙 들어갈 거예요. 자, 내 겨드랑이 안에 부유방 있는 데부터예요. 자, 쏙 집어넣으시고 몸을 옆으로 돌려서 다리는 세우시거나 높이시거나 내가 편안한 상태. 자, 손으로 앞을 짚고, 자,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너무 앞으로 튀어나오면 얼굴에 받치거든요. 쏙 집어넣으셔서, 자, 앞뒤로 왔다 갔다 흔들어요. 하나, 손으로 밀고 당겨요.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더 뒤로 넘기세요.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천천히. 자, 그대로요. 만세했던 손만 살짝 내려요. 그러면 아까는 팔 겨드랑이 안쪽이고 이제는 팔 바깥쪽이 비벼질 거예요. 자, 옆으로 기대요. 그렇지. 됐어요. 자, 얘를 아래 위로 조금만 살랑살랑 몸만 조금 움직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면 팔 앞쪽이, 약간 뒤로 숙이시면 팔 뒤쪽이 다 풀어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천천히 제자리에. 자, 반대쪽으로 돌아 놓으세요. 자, 반대쪽으로 돌아 놓으시고 아까처럼 손을 쭉 펴서 겨드랑이 옆으로 길게 펴낼 거예요. 자, 다리는 내가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시면 돼요. 자, 손을 앞에 짚고, 자, 밀어내면서 하늘 보고, 다시 바닥 보고, 둘, 다시, 셋, 다시, 넷. 조금 시원하신 분도 있고요. 처음 비비시면 좀 아프실 거예요. 다섯, 훅, 여섯, 후, 일곱, 훅, 여덟, 훅, 아홉, 마지막이요, 열. 다시 천천히 후. 자, 다시 손을 내려서요. 자, 팔을 아래로 내려서. 자, 다시 한번 손은 내려놓고요. 자, 몸을 이용해서 아래 위로 살랑살랑 비벼서 흔들어 보세요. 자, 약간 앞으로 숙여서도 비비시고 약간 뒤로 넘기셔도 비비시면서 조금만 움직이셔도 밀려지는 위치가 다 틀려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했습니다. 자, 그대로 이제 목에다가 갖다 대고 우리 경추풀기예요. 하늘 보고 목에 베개를 베듯이 베시는 것보다 목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어서, 자, 고개 옆으로 도리도리 움직일 겁니다. 자, 고개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풀어요. 하나, 둘. 어깨도 힘을 툭 풀고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다고 느껴보시고. 넷. 자, 턱이 약간 올라가 있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 마시고요. 다시 가라앉히세요. 자, 두 손을 이용해서 봉을 내 목에서 빼내신 다음에 머리를 들어서 빼내셔서 두손 기지개를 펴서 만세 하시고요. 자, 봉을 길게 기 뒤로 만세했어요. 자, 봉을 데리고 밑으로 차렷 하시면서 내려오시면 돼요. 마시면서 두손 천정을 향해서 다시 허벅자리로 꾹 눌러서 바닥으로 차렷. 마시면 높이 들어서 다시 뒤쪽으로 멀리 멀리 늘어요. 한번더 다시 위로 들어서 아래로 내려오세요. 다시 높이 들어 뒤로 밀어냅니다.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지겠어요. 마시고 아래로 내리세요. 다시 들어서 뒤로 넘겨요. 한 번만 더 마시면서 당겨서 아래로 좀더 그냥 툭 떨어뜨리지 말고요. 내 팔이 좀더 길어지도록 넘기셔야 돼요. 다시 높이 들어서 더 뒤로 뒤로 길게. 마십니다. 두손 천정으로 쭉 끌어올려요. 자, 내쉬며 두 손을 오른쪽 바닥에 봉 끝을 내리도록 옆으로 보내시고. 다시 천정으로 내쉬며 반대쪽으로. 그러면 한쪽 어깨는 들리고 한쪽 어깨는 붙었어요. 다시 천정 반대쪽으로 한번더 길게 넘겨. 내 팔을 좀더 길어지도록요. 다시 천천히 들어서 반대쪽으로도 한번 넘겨요. 자, 다시 천정으로 기지개를 펴서 만세 하시고요. 봉 잡고 오른쪽으로 큰 원을 그립니다. 자, 오른쪽으로 원을 그려서 배꼽 아래로 봉을 가져오시고 왼쪽으로 넘어가셔서요. 머리 뒤로 한 바퀴 크게 돌았죠? 다시 둘 돌아가세요. 더 크게, 더 크게. 다시 마지막 한개 더. 세 바퀴씩 돌릴 거예요. 세 개. 다시 만세. 반대쪽이요. 하나. 크게 돌려서 돌아오시고요. 다시 둘. 내 어깨가 잘 움직여야 돼요. 다시 세 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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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자, 기지개를 펴서 만세. 그렇죠. 두 다리를 쭉 뻗으시고요. 자, 그대로 두 다리는 매트 넓이만큼 벌렸어요. 그렇지. 자, 두 손을 쭉 펴서, 자, 손을 길게 밀고요. 내쉬면서 등을 쭉 펴서 이마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올라오시면 봉이 기울어지죠. 자, 한번 해보셨으니까 나 괜찮아 하시면은 좀더 멀리 놓고, 아우 나 힘들어 하시면 조금 땡기시면 돼요. 자, 숨 마시고 내쉬면서 봉을 세우면서 멀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천천히 돌아오세요. 자, 어깨 들썩들썩 하시고, 자, 봉 잡고요. 고개 왼쪽으로. 자, 툴툴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반대쪽도요. 고개를 돌리고.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자, 복 내리시고, 자, 발바닥 우리 비비는 거 했어요. 오른쪽, 오른쪽 발바닥. 자, 뒤로 이렇게 밀지 말고 앞으로 숙여서 누르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을 꾹 눌러요. 하나, 다시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쪽도요. 자, 다시 살살살살 비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꾹 눌러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이제 발가락 10개가 봉 위에 올라갔고요. 난 넘어질 것 같아 하시는 분은 벽에 딱 붙어서 쓰셔서 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 손도 올라가 봅시다. 다시 기지개를 펴서 만세하듯이 기지개를 쭉쭉쭉쭉. 종아리 뒤쪽에 많이 당길 거예요. 셋, 둘, 하나. 다시 내려왔어요. 자, 이제 반대예요. 자, 뒤꿈치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될 거예요. 자, 마시면서 다시 두손 만세. 뒤로 돌려서 두 손을 잡아요. 서 있기도 힘드시면 그대로 계셔야 돼요. 자, 내쉬면서 손을 뒤로, 둘, 셋, 넷. 자, 낮은 의자에 앉을 거고요. 힘드시면 손 풀어서 무릎 짚으세요. 다시 낮은 의자에 쭉 앉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뒤꿈치로 봉을 밀어서 올라오세요. 어휴, 한 번만 더 하면 끝이에요. 다시 쭉 늘어서 내려가시고,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손을 풀어내시고요. 자, 툭툭, 툭툭. 자, 봉을 잡고 두 다리 넓게 해서 이제 원 그리고 마칠 거예요. 자, 두 다리를 넓게 벌려요. 자, 원 그립니다. 자, 하나, 쭉 밑에 발까지 가요. 둘, 셋, 네 개. 그렇죠. 자, 반대쪽도 가세요.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한 개요. 네 개.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봉을 바닥에 놓고 두 다리 지그재그로 모으세요. 자, 다시 머리를 들어 가슴 세워서 합장. 자, 숨 마시고 깍지 끼고 배꼽을 뒤로 쑥 집어넣고 손을 멀리 밀어요. 마시면 허리를 펴고 기지개를 쭉 펴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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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은 당겨요. 자, 팔을 풀어서 뒤로 휘돌려서 내려가요. 샤. 한번 더요. 깍지 낀손 만들고 배꼽을 뒤로 쑥 집어넣고. 마시면서 들어요. 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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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자, 다시 열어서 편안하게 털어내시고 두손 합장. 자, 어깨 10번 틀썩입니다. 자, 하나, 둘, 셋, 궁둥이 힘 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했어요. 자, 어깨 힘 풀고 숨을 편히 마시고 엉덩이 단단하게 조이고 다시 편안한 숨을 내쉬어요. 한번더 마시고요. 다시 내쉽니다. 자, 마지막 호흡이요. 마시고 다시 편안하게 숨을 내쉬세요. 자, 고개 정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 수고하셨습니다.